자, A2는 뭐라고 얘들아? 역수. 역수는 얼마니? 2분의 1. 거기다 1 더하니까 얼마야? 2분의 3, 0, 이거란 얘기지. 되겠습니까? 자, A3. A3은 뭐야? 이거의 역수. 3분의 2 더하니까 3분의 얼마? 5, 0, 이렇게 되겠지. 자, A4는? 5분의 8. 0, 이렇게 되겠지. 자, A5는? 8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 이게 P분의 Q다. 라고 했네. 그러니까 P분의 Q가 답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지금 좀 말하고자 하는 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아씨 뭐야 짜증나 이러지 말고 조금 한번 해보면 물론 뭐 어려워서 아, 못 풀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근데 그냥 어떤 문제만 딱 읽어보기도 전에 아 뭐야 얘는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하자 해보고 일단 알겠지? 그러고 나서 할수 있는 건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선생님 내일 8-9번 하고요. 그 다음에 8-15, 16, 17, 18번 그렇게 4개 일단 조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